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다양한 사회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과 재혼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형제로부터 폭리를 취하지 말라. 19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참조하면 타국인에게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번질 수 있는 탐욕,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떤 형태로 사람들을 착취할지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후하게 대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구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것이야말로 고리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손해보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서원을 이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갚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탐욕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이행 시간이 다가올 때에 또 다른 서원을 하지 말라. 우리가 갚기보다는 또 서원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는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정말 정직함이 온전하게 있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이행하기보다는 또 다른 맹세, 그렇게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의 수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배고픈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 같은 경우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배고픈 사람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하나의 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선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사회 규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복지국가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가 자꾸 권리를 챙기려고 하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더 많은 방법으로 착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배고픔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미 그 권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 예속이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성, 그 가난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서 종이 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권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24장에 나오는 그 규정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성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바라봐도 아주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그 여성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그 이혼 정서를 써주고 여성의 이혼은 신중하고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여성에게 불리한 것처럼 남성 중심의 규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것은 구두 약속과 대치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써서 제시해 주라. 이렇게 이혼 증서 제도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였다가 그 남편도 죽었을 때에 전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도 보면 여성은 남편의 노리개감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싫다고 버려놓고 나중에 다시 그 여인을 취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것을 해석한 것을 보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용하였다. 원래는 이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모세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 것을 인용했냐면 창세기를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은 이혼 사유가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혼의 사유가 아닙니다. 무슨 다른 개인의 어떤 욕망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런 이유를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이혼의 경우 두 번째는 전쟁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이것도 남성 중심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것을 새롭게 쓴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결혼한 여성으로부터 남편을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쓴다면 여성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오늘날 어떤 권리장전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국가의 이익보다 한 여성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그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궁핍한 경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것은 결국은 너무나 궁핍하여서 어떤 채무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채무 관계를 이행하라고 지금 맷돌을 전당 잡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벌이를 못하여서 이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거기에다가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도구인데 그것을 전당 잡을 경우에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궁핍한 경우에도 맷돌 윗짝을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여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우선이다. 위대한 복지 정책이고 복지의 규율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맷돌을 저당 잡아서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맡겨주신 소유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에 의해서 실천이 되어진다면 국가가 엄청난 사회보장의 부담을 떠안고 빚으로 가는 그런 일이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규정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생산으로 갈 것이냐 복지로 갈 것이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정권이 복지로 막 가면 그 다음 정권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재원이 고갈이 된다, 생산으로 가야 된다,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냐 복지냐 이 두 가지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개개인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책임을 동반한다. 내 소유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가난한 사람이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건 내가 애써서 갖고 온 것인데 이거 너무한 그런 규정이 아니냐, 너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넓게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닮아서 넓게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